안녕하십니까. 로고스 온라인 논술팀장 조경미입니다. 저희가 6월 모평도 치렀고요. 이제 좀 있으면은 기말고사 치르고 여름방학이 오잖아요. 방학 때 우리가 어떤 전략으로 논술을 준비하는 게 바람직할지,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가짐이 어때야 될지를 제가 약간 조언을 드리고자 이번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자, 보시면요. 2022학년도 여름방학 이후에 여러분들이 논술 전략을 어떻게 세우시는 게 좋을지. 근데 대제목은요. 수능은 최소한, 대학은 인서울입니다. 어찌 보면요, 누군가는 이거 너무 큰 욕심 아닌가요? 라고도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누군가는 수능을 최소한으로 우리가 어떻게 논술로 인서울 대학에 입학할 수 있겠느냐라고 그런 반문을 하실 것 같아요. 한번 살펴봐 주세요. 2개합 6등급을 요구하는 학교들부터 최저가 적용되지 않는 대학들까지 조금 광범위하게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전략을 세워야 그래도 우리가 명문대라고 말하는 학교들에 입학할 수 있는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런 강의를 하다 보면은 정말 많은 학생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근데 절박한 학생들이 많습니다. 이루고 싶어요, 해내고 싶어요. 그런데 방법을 몰라요. 그래서 그 방법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 논술 준비의 필요성부터 인식을 좀 하셔야 되겠죠. 요즘에도 정시로예요라고 말하는 학생들 있을까요? 사실 이번에 수능 형태가 변하면서요, 오히려 정시로 대학 가기가 훨씬 더 힘들어지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특히 문과 학생들은요, 이과 학생들에 비해서 불리하다라고 말을 할수 있겠죠. 적어도 유리하진 않잖아요. 선택 과목 면에서. 그다음 반수생, 재수생하고 고3을 비교하면요, 고3이 당연히 일반적으로는 반수 재수보다는 불리한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내가 뭔가 불리한 조건이다 하면은 논술을 좀 시작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논술에서 수능 최저는 자격이지 이게 등급 순서대로 합격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2개합 4등급을 요구한다, 2개합 5등급을 요구한다 하면은 4든 5든지 간에 특정 과목 안에서 그냥 등급 한번 맞추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혹시라도 본인이 어떤 특정 과목의 취약점이 조금 뚜렷하다 하면은 우리가 논술을 준비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또 하나, 논술 전형의 가장 매력적인 부분은 바로 이게 아닐까 싶어요. 우리가 학종을 미리부터 준비해온 사람들은 학과에 대한 어떤 집중력이 있고요. 정시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학과가 그다지 큰 의미가 없잖아요. 그냥 점수 맞춰가지고 합격 가능성이 몇 칸인지 이렇게 따져보고 딱 지원을 하니까. 그런데 논술에서는요, 학과 선택권이랄 게 어느 정도 보장이 되는 편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여러분이 문제는 똑같으니까요. 난이 학과를 꼭 가고 싶어요 라고 하면은 특정 학과를 고를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거 이것도 하나 좀 기억을 해두세요. 그만큼 논술 전형은 매력적입니다. 그리고요. 최상위권으로 성적이 잘 나오거나 수능 성적이 정말 안정적으로 나옵니다 하면은 뭐 정시로도 가시고요. 다른 전형으로 준비하셔도 돼요. 근데 그게 아니면 일단은 논술이 답이라는 거. 그래서 수능 준비가 조금 특정 과목이 미흡한 학생들에게 사실 저희 정규반 학생들 중에서는요, 수학 성적을 버린 학생들이 가장 많습니다. 근데 수학은 해도 4, 5, 6등급이고요, 안 해도 4, 5, 6등급이에요 하는 학생들에게는 국어, 영어, 탐구, 요세 과목을 가지고 대학 갈수 있는 방법이 논술엔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걸 참고해 주시면 좋겠네요. 자, 수능 등급별로 논술 지원 전략을 조금 살펴볼게요. 일단 우리 전반적으로 3개 합 5에서 6등급 정도 좀 성적이 괜찮게 나오는 편입니다 하는 학생들에게는요. 일단은 수리 논술을 잘 해결할 수 있느냐, 그리고 영어 제시문이 어느 정도 커버될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연세대를 지원을 염두에 두면서 뭐 중대 상경이나 이화여대 사회계열, 그리고 한양대 상경, 여기 같은 경우에는요, 실경쟁률이 상경 사회계열이기 때문에 낮은 편입니다. 타 학과에 비해서 아무래도 수리논술이 들어가니까 인문계열에 모이는 인원보다 수리논술 나오는 데들에서 싸우는 학생들의 숫자가 조금은 적은 편이에요. 그래서 이걸 염두에 두시면 내가 수리논술이 어느 정도 된다. 당연히 싸워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원하실 수 있겠죠. 그리고 성대, 서강대, 이대, 중대 같은 경우에는 물론 성대는 영어가 2등급이 필수 조건이기 때문에 3합 6이라고 저희가 이야기는 하지만 영어 2등급 필수고요. 그래서 2개합 4등급이에요. 그다음에 중앙대 같은 경우는 탐구 2개가 평균입니다. 근데 이런 조건들이 조금 다르기는 하더라도 어쨌든 전반적으로 세 과목이 합 5, 6 정도 나온다 생각해 볼 만하시죠? 한양대는요, 최저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우리가 최저가 없으니까 보험으로 쓰는 거야 이런 대학이 결코 아니라는 거. 왜냐하면 논술에 사실 내신이 안 들어가거든요.
근데 우리가 종합평가를 한다고 하는데 어디에서 뭐가 어떻게 평가되는지 우리 학생들이 사실은 알 길이 없어요. 그러한 점에서 한양대는 이대하고 외대하고 시험 일정이 중복이 되기 때문에 그걸 고려해서 여러분이 지원 여부를 결정하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경희대, 외대, 건동원 그리고 숙명여대까지. 여기까지는 약간 우리가 보험으로 생각을 하고 쓰는 데잖아요. 그런데 그 보험이 여러분들의 논술 실력이나 아니면은 선호하는 유형, 여기에 잘 맞아야 한다는 거, 이거 다시 한번 고려해 주세요. 그래서 가장 좋은 전략은요, 기출 문제를 훑어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유형. 예를 들면, 요약, 독해, 설명형 잘한다 하면은 경희대도 좋고요, 이화여대도 좋고요, 중앙대도 괜찮아요. 근데 자료 분석도 잘하고 수리 논술도 괜찮다 하면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수리 논술이 나오는 학교들 함께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일단 자신의 현재 상황과 현재 목표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잘 고려하시는 게 필요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개 합한 4, 5등급 정도 나오는 학생들. 이 친구들은 이제 중위권 정도 해당한다라고 볼수 있겠죠. 여기서는 시각 자료 분석을 적절하게 할수 있는가의 여부, 영어 제시문, 수리 논술, 이런 것들의 해결 가능성을 조금 따져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조건으로는 문학 작품이 나왔을 때그 상징적인 의미라든가 아니면 교훈이나 주제의식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적절하게 잘 해결할 수 있는 학생들. 이런 학생들에게는 예를 들면 건국대나 아니면 동국대 그리고 숙명여대 이런 데들이 꽤 강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 역시 제가 지금은 약간 좀 러프하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이러이런 학교들이 좋아요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특정 대학에 어떤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는 여러분이 하나하나 살펴보고 그 다음에 내가 이 학교를 지원하면 유리하겠구나 혹은 불리하겠구나 이거를 따져보아야 합니다. 그러한 점에서 일단 상위권 학교들 살펴보시면서 홍대가 세계합 7등급이라는 것도 고려해 주세요. 게다가 수능 전시험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응시의 전략을 세웠을 때 경쟁률도 조금 낮추고, 그리고 이제 지원자들이 일단 홍대 삼합 7이니까 지원을 해놓고 원서 접수하고 답안 쓰고 그리고 합격을 기다리면서 수능을 정말 치열하게 준비할 수 있는 하나의 유인책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고려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숙대라든가 그리고 성신여대, 숭실대 이제 이런 학교들이 우리가 상대적으로 두개합 4, 5등급 나오는 학생들에게는 보험격으로 쓸수 있는 학교들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저 미적용 대학들도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눈을 어디까지 낮출 것인지 이거는 서서히 고민을 해보셔야 될 부분이겠죠. 역시 기출문제를 살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다음 두개합 6에서 7등급 정도 나오는 학생들은요, 아마 숭실대나 성신여대나 서울여대, 덕성여대 등등등을 고려하면서 최저 미적용 대학들을 어디를 써야 할까 고민하실 것 같아요. 여기에서도 가장 중요한 지원 전략은요, 내가 이 학교의 문제를 풀었을 때잘 해결할 수 있겠는가의 여부입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시험 일정이라든가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학과가 이런 이유로 지원을 했다가는 답안을 제대로 쓰지 못할 수도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기출문제라는 거. 그래서 기출문제를 꼭 살펴보시고, 그다음에 수원대의 경우에는요, 수리논술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수리논술 한 6문제 정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하면은 써야 되는 곳이에요. 거기랑 비슷한 데가 가천대죠. 그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내가 하나는 한 3등급 정도가 가능한데 나머지 성적대가 그렇게 좋지 아니하다 하면은 생각해 볼수 있는 학교입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수리 논술을 충족할 수 있는가의 여부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가천대하고 수원대가요, 처음에 연초만 하더라도 학생들이 선생님 저요 가천대 가고 싶어요. 왜냐하면 선발 인원도 되게 많고요. 제가 작년에 요 정도 가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올해 보니까 갈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4월, 5월에 모의 논술을 보고 나서 바로 다들 그냥 돌아섰습니다. 선생님 수리 논술이 나오는데요. 거기서부터는 안 풀리더라고요. 그래서 수리 논술을 해결할 수 있는가의 여부가 여기서도 아주 중요한 기준점이 될 겁니다. 가천대나 고려대 세종 같은 경우에는요, 한 과목 3등급을 조건으로 하는데, 이제 고대 세종 같은 경우에는 탐구 두개 평균을 따지고요. 그 다음에 영어 하나만 반영을 했을 때에는 2등급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세부적인 등급들을 잘 따져보시고, 내가 최저 충족을 할수 있겠는가의 여부가 아주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어야 해요. 만약에 논술을 정말 잘 푼다 하더라도, 최저를 충족하지 못했다 하면은 그 학생은 원서는 냈지만 합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일단 이제 최저가 없는데든 아니면 최저가 하나가 3등급이든 이쪽을 쓰는 학생들은 꼭 충족할 수 있는가의 여부를 따져보셔야 한다는 거.
그리고 경희대 체육계열 같은 경우에 학과 4개 있거든요. 여기는 국어하고 영어 가운데서 하나만 3등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문제는요, 인문계열하고 체육계열이 동일한 논술고사를 치릅니다. 수리논술 안 나오고요. 영어 제시문 안 나오고요. 도표 분석 안 나옵니다. 그러면 매력도가 조금 있어 보이죠? 그런데 과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걸 고려해서 지원 여부를 좀 따져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3등급 나오는 학생들은요, 어쩔 수 없이 최저 미적용 대학들을 적어도 2개에서 4개 정도는 쓸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리고 평균적으로 전 과목이 한 3, 4등급 나온다 하면은 사실 학교에서 답이 없다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논술을 가르치다 보니까 내좀 3, 4등급 정도 나온다 하더라도요, 내 학생들한테는 야, 희망 있다, 할수 있다. 왜냐하면 논술이라는 거는 수능 등급에 상관없이 일단 최저 미적용 대학은 논술 잘하면 짱이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아라. 내신 등급 쫄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제가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무조건 논술 지원이라고 표현을 해놨는데요. 진짜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예요. 무조건 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재수나 삼수를 방지할 수 있을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진짜 중요하게 고려해야 될 전략은요. 나랑 잘 맞는 논술 유형이 어디 학교인가예요. 왜냐면 만약 가톨릭대를 지원을 생각을 했다 하면 단문 논술을 잘해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인하대를 지원을 생각한다 그러면 자료 분석을 정확하게 할수 있어야 되고요. 또한 평가 그리고 수험생의 간단한 견해 제시를 정확하게 구조를 잡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옳다 그르다에 대한 판단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이렇게 학교마다 유형이 다 다릅니다. 그럼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이 내가 어떠한 실력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나의 실력을 선생님이 조금 찾아줄 수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논술을 하실 때에는 본인을 잘 지지해줄 수 있는, 그리고 지원해줄 수 있는, 첨삭을 해줄 수 있는 선생님을 만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대학별로 이제 논술 전형을 조금 말씀을 드려볼게요. 방금 제가 여러분에게 러프하게 말씀드렸던 학교들을요, 이제는 한 학교 한 학교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종대는요, 두개합 4등급짜리 학교인데요. 자, 맨 처음부터 보시면 논술 70 더하기 교과 30이에요. 그리고 내신 반영할 때는 국수영사과 반영을 하고 내신 1등급이 300점인데 5등급이 270점입니다. 그러니까 10% 정도 깎이는 거잖아요. 제가 이렇게 적어두는 등급은요, 크게 깎이지 않으니까 논술 지원하십시오라는 겁니다. 자, 5.0등급부터 5.9등급까지 점수 똑같습니다. 그래서 270점 정도는 충분히 논술로 뒤집을 수 있어요. 논술 하세요. 준비해가지고 내가 이 학교 잘할 수 있다 하면은 최저 충족해서 합격을 노릴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논술 문제 유형은 요약 비교를 한 4, 500자 정도 시키고, 그 다음에 8, 900자 정도 되는 판단 평가 문제가 나옵니다. 시간은 좀 넉넉한 편이기 때문에 차근차근 문제 해결하면 퇴고하는 시간까지 아마 넉넉하게 나올 거예요. 그 다음, 숭실대는요, 국수 탐구 2개 평균 가운데에서 2개 합 6입니다. 영어 성적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 이게 고려 대상이 되어야 되지요. 논술 60에 교과 40인데, 계열별로 반영하는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인문하고 경상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인문계열하고 경상계열의 논술 문제도 다르고요. 그 다음 내신 반영도 조금 다릅니다. 이건 세부적으로 좀 살펴봐 주시고요. 1등급이 4점이고요. 6등급이 2.8점으로 0.4점씩 감점 들어갑니다. 평균적으로 숭실대 합격생은 보통 한 3등급대에서 4등급대 정도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 다음 인문계열은 한 7, 800자 정도, 이거는 사실 짧은 답안이라기보다는 적당히 긴 답안이고요. 그 다음에 경상계열 같은 경우에는 800자에 수리논술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수리가 안 되면 여기는 지원하기 어렵습니다. 참고로 경제수학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수리논술 그리고 경제에 대한 기본 지식이 있으면 좋습니다. 과별로 좀 편차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시험 시간은 100분입니다. 그리고 한양대 에리카하고 연세대 미래캠퍼스 같은 경우에는요, 한양대하고 연세대와 함께 쓸수 있는 학교입니다. 자, 외대하고 예를 들면 경희대 같은 경우는요, 서울 캠퍼스하고 국제 캠퍼스나 글로벌 캠퍼스를 같이 쓸 수가 없어요. 한 대학이기 때문에. 그런데 논술 전형에서 우리가 연세대 미래캠퍼스하고 연세대, 그
그다음에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하고 한양대는 동시에 지원하는 게 가능합니다. 일단 한양대 에리카는요, 두개합 6등급이에요. 논술 70에 교과 30인데, 교과 30 걱정하지 마세요. 1등급이 100점이면요, 5등급이 90점 정도이기 때문에 크게 그렇게 점수가 깎이지 않는다고 볼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우리가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수리논술이 나온다는 점이에요. 전년도부터 경제 경영 계열 위주로 선발을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학교 측에서는 불가피하게 수리논술을 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수리논술이 되면 지원을 할수 있고요. 아니면 지원하기가 어려워요. 그 다음, 연세대 미래 캠퍼스는 두개합 6등급인데 여기는 논술 100% 전형입니다. 즉, 논술만 가지고 붙을 수 있다는 거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도 저희 학원에 미래 캠퍼스 학생들 일부 있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사실 인기가 많지는 않아요. 서울에서 멀다 보니까. 근데 일단은 갔다 와서 합격률이 굉장히 높은 학교 가운데 하나입니다. 최저를 충족할 수 있다면 써볼 만할 거고요. 그리고 성신여대, 서울여대, 덕성여대 세개 여대 말씀드릴게요. 일단 성신여대는요. 논술에다가 교과 그리고 출결이 약간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비율 고려하시면 되겠고 학년별로 반영하는 내신의 비율이 다릅니다. 그래서 학년별로 여러분이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한번 계산기 두들겨 보실 필요가 있고요. 교과는 국수영사 반영을 하고, 자, 1등급이 100점인데, 7등급까지가 점수 차이가 크지가 않습니다. 그러니 내신이 6등급대나 7등급대가 나오더라도 성신여대 지원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논술로 합격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시험시간 100분이고요. 시사주제가 빈출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한창 유행할 때는 코로나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난민들 관련한 이슈가 있을 때에는 난민 주제 나올 수 있었고요. 다음 서울여대는 두개합 7등급이에요. 만약에 영어를 포함하시게 되면 두개합 5등급입니다. 서울여대는 글자 수제한이 없는 학교라는 게 가장 큰 특징이고요. 도표 분석 문제하고 그리고 약간 인문학적이면서 문학적인 주제가 나온다는 점, 요두 가지 유형이 별개로 1번, 2번으로 출제된다는 점이 하나의 특성이 될수 있겠습니다. 자, 1등급이 30점인데 5등급이 25점이기 때문에 내신 5등급대 안에 있는 학생들에게는 충분히 지원을 고려해 보시라는 말씀 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 덕성여대는 두개합 7등급인데 논술 80에 교과 20 들어갑니다. 일단 1등급은 100점이고요. 7등급까지 점수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고려하시면 90분이라는 시간 동안 이 학교는 총 천자를 쓰고 500자, 500자 두 문항인데요. 근데 500자짜리면 정말 짧잖아요. 선명하게 쓰고 나서 심지어 리라이팅까지 끝났는데 시험 시간이 남는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만약에 속도가 좀 어느 정도 나는 편이고, 그리고 짧고 명확한 답안을 쓰는데 익숙한 편이다 하면은 덕성여대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것도 생각해 볼 만하지요. 그 다음, 최저 없는 대학들 살펴볼 건데요. 자, 일단 가톨릭대는 내신 1등급과 7등급 사이에 점수 차이가 크지가 않습니다. 재작년에 저희 반에서요, 내신 8등급인데 가톨릭대 합격생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신보다 더 중요한 건 뭐라고요? 논술이에요. 그다음 답안 자체가 300자, 500자 정도로 굉장히 짧고 선명하기 때문에 짧은 답안을 단타 치듯이 집중력 있게 쓸수 있는 학생들에게 추천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광운대의 경우에는 논술 70에 교과 30인데 일단 내신 1등급이 100점이고요. 6등급이 88점이거든요. 점수 차이가 크지 않다라는 범위가 1에서 6등급입니다. 그러면 이 범위에 있는 학생들은 120분 동안 각 문제당 50점씩이에요. 시간 안배를 1시간씩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각 문항 750자 내외고요. 광운대랑 비슷하게 문제를 풀수 있는 데가 경기대입니다. 경기대는 시험 시간 120분 동안 각 700자 내외짜리 두 문제를 풀게 되는데 역시 한 문제는 인문 그리고 문학 주제고요. 한 문제는 사탐 주제예요. 그러한 점에서 광운대와 경기대는 제가 학생들에게 팁으로 같이 준비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 단국대는요, 수능 직후에 보는 대학 가운데 가장 인기가 많은 대학이라고 볼수 있었습니다. 수능 최저가 없는 대신에 논술 문제가 굉장히 타이트하고 그리고 난도가 좀 있는 편이에요. 600자짜리 세 문제를 출제합니다. 한 문제당 시간을 한 3, 40분 정도밖에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약간은 촉박하게 문제를 풀어야 되는 학교 가운데 하나예요. 문제 유형은 정형성이 있기 때문에 타 대학들에 비해서 시험 준비하기에 어려움이 크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출문제 많이 풀어보시면 시험에 대응하기에는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그리고 아주대는요,
일단 논술 반영 비율이 굉장히 높은 편이고요. 논술 80이고요. 그리고 내신 1등급 100점이고 6등급 85점 정도입니다. 근데 총 4문제가 나오거든요. 2문제 묶어가지고 4문제가 나오는데 두 문제끼리 주제가 공유됩니다. 시간이 어느 정도는 넉넉한 편이지만 학생들에 따라서 주제가 어려우면 시간에 쫓기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 역시 기출문제를 살펴보고 내가 이 학교에 지원했을 때 충분히 문제를 풀수 있겠는지 따져보는 거 필요하겠죠? 그리고 인하대는요, 논술 70에 교과 30 들어갑니다. 1등급이 10점이면 5등급이 7점인데요. 점수가 크게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내신의 부족함은 논술로 얼마든지 극복 가능합니다. 거기다 더불어 도표 분석 문제가 사실 난도가 좀 있거든요. 인하대는요, 쉬운 대학은 아닙니다. 그래서 선호도가 생각보다 높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본인이 만약 자료 분석 그리고 수험생의 견해 판단 평가를 충분히 잘할 수 있는 학생이다 하면은 지원해 보시길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가천대, 고려대, 세종, 수원대 이렇게 세 군데 학교가 올해 적성고사 대신에 논술 전형을 시행하는 대학이죠. 자, 일단 가천대는요, 수리 논술이 나온다는 점이 가장 중요한 지원 기준점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려대 세종은요, 최저가 하나가 3등급입니다. 국수영사, 한국사가 반영이 되는데, 일단 교과가 30 들어갑니다. 그리고 90분 동안 시험을 보는데, 소논제가 있지만 굉장히 짧고 선명한 문제들을 풀어야 되기 때문에 빠르게 풀어가지고 체크를 할수 있는 그런 학생들에게, 순발력 있는 학생들에게 추천을 좀 드리고요. 수원대의 경우에는 1등급과 내신 6등급 사이의 점수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내신과 무관하게 본인이 논술 잘할 수 있다 하면은 80분 동안 많은 양의 문제를 빠르게 풀수 있는 학생들에게 지원에 좀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 굉장히 많은 학교들을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렇게 많은 학교들 가운데에서 내가 어디를 지원하는 게좀 유리할까? 이 부분은요, 여러분이 혼자 판단하시기 힘듭니다. 학원 선생님이든 학교 선생님이든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 논술 모의고사를 응시를 해서 판단을 해보든지 간에 꼭 문제를 보시고 지원 전략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 듣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